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여러분, 사이트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자시라면 이 영상을 어서 남자친구 혹은 썸남에게 전파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남자시라면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밤비걸이 막 이렇게 쇼핑을 했어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 없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내 돈으로 질러야겠다 하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느꼈는데, 아, 여자들이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은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남자분들 선물할 때 항상 고민 많이 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혹시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 그냥 뭐 아무 뭐 미니골드나 아니면 OS 같은 데 가서 점원이 추천하는 거 사시려고 하신다면 어서 멈추세요. 여자들이 원하는 사실 저의 지극히 제 취향이 들어간 제가 원하는 화이트데이 선물은 바로 이것!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화이트데이에 저는 화이트데이 선물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항상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은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막 남녀기 웹툰에서도 막 그 남과 이과장이 막 이과장 보고 사소한 선물을 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컵밥 먹고 사라고 하잖아요. 약간 여자들 심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니야 사주면 좋지 아무거나 좋아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야 컵밥 먹고 사라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컵밥 받을 필요 없이 제가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 잡지 설문조사 결과 여자들이 화이트데이 날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주얼리, 두 번째는 코스메틱, 세 번째는 이제 패션 잡화가 될 건데요. 패션 잡화라 함은 이제 뭐 지갑이나 가방이나 그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저는 패션 잡화를 제외한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추천 제품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코스메틱부터 시작할 텐데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코스메틱에서 향수와 립스틱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향수 중에서는 좀 연령대별로 추천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제품은 둘 다 향이 상큼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세뇨리나 페라마가모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성년회 날 때 산 건데, 샀어요. 향이 되게 달콤하고 캔디같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달달한 향이에요. 귀여운 여자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이건 100ml짜리인데 더 작은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루머트 로즈 같은 경우는 30ml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 상큼하고 달달한 향기인데요. 조금 더 약간 섹시한 느낌도 나서, 저는 사실 요거 랑방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랑방 메리미 잔느 루머트 같은 경우 향수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수의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제품이 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달달하고 상큼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제품? 봄에 어울리는 향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스물 중후반 정도 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바로 요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제, 그 다음에 요거는 버버리의 브리쉬어입니다. 아니, 요거는 오데 퍼퓸이고 요거는 오드 투알렛이에요. 네, 오데 퍼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향기가 8시간 이상 지속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되게 진하게 남는다고 하고요. 오드 투알렛 같은 경우는 조금 3-4시간 만에 날아가서 상큼하게 상쾌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요 코코마드 모아제 같은 경우는 제가 넘버5도 써보고 코코마드 모아제도 쓰면서 느낀 이유가, 샤넬은 향이 좀 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오피스룩에 어울릴만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약간 더 관능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버블 브리쉬 오투알렛, 이거는 되게 향이, 얘는 조금 더 가을에 어울리는 향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섹시한 향은 저는 디올 자도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제품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제가 좀 베스트로 꼽는 향수인데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랑콤의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제가 미라클 파운데이션도 쓰고 미라클 향수도 써요. 그렇다고 랑콤에서 뭐 하나? 그것도 아닌데. 정말 상큼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조금 되게 잔향이 진하게 남아요. 근데 이게 과하지 않고 되게 씻은 듯한 그런 씻은 듯한 뭐야 안 씻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되게 비누 향기 그런 향기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이 향이 되게 묘한데 그냥 진짜 강추. 왜냐면 제가 지나가는 언니가 이거 언니 하고 막 이제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언니 안녕하세요 하는데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대뜸 이 향수 뭐 쓰세요? 물어봤더니 요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랑콤의 미라클 향수 추천을 드릴게요. 판매하러 나온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이렇게 향수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립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 쉽고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 타입이 사람마다 달라서 조금 고르기가 어려운 게 있지만 립 제품은 선물하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틴트 계열과 립스틱 계열을 가져왔어요. 틴트가 뭐고 립스틱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너무 남자분들께 어려울 것 같아요. 틴트는 조금 더 지속력이 좋고 립스틱은 약간 발색력이 더 좋다. 지속력 발색력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써주세요. 자 이렇게 틴트는 조금 선물하는 거니까 브랜드 있는 걸로만 가지고 나와봤어요. 요거 세 개를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올의 플루이드 스틱 373번 리우즈 컬러.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너무 유명한 이제 뭐 드라마에서 뭐 여배우가 썼다 안 썼다 논란이 많았던 그 입생로랑의 틴트. 요거는 이제 지금 보면 105번 컬러, 8번 컬러입니다. 둘 다 데일리로 쓰기 정말 좋고요. 만약에 조금 여자친구가 피부가 노란 편이다, 까만 편이다 하면은 요거 8번 컬러를 사주시면 되고요. 하얗다, 아무거나 사줘도 다 잘 받는다. 그러면 요 105번이랑 리우즈 컬러 사주시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사실 봄에 잘 어울리는 컬러는 바로 요 373번 디올의 리우즈거든요. 네트 가격은 아마 비슷해요. 4만원? 그 안쪽,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에서 사면 조금 더 싸고요. 이렇게 구입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립 제품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 컬러 조금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거 어떻게 샀냐면 너무 예쁘죠? 약간 이건 오렌지 코랄도 아니고 살몬도 아닌 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바비브라운 제품인데 바비브라운의 크리미 매트 립 컬러 2번 제냐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약간 더 발라볼까?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매장 직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컬러가 매장 직원이 제가 이거 너무 입술이 마르셨다고 수정 화장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해주세요 해서 딱 앉았는데 매장 직원의 입술이 대박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입술 뭐 바르셨어요? 저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언니 입술 뭐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제가 그래서 판매당했잖아요. 이거랑 여기 립 펜슬 이렇게 두 개를 발라주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튜토리얼 시간에 또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개만 해드릴 텐데 요거 바비브라운의 크리미 립 컬러 2번 제냐랑 그 다음에 이건 입생로랑의 유명하죠. 52번 컬러예요. 이건 역시 지금 엄청난 코랄 빛을 돌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되게 형광 코랄이라서 얼굴이 하얀 분들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비브라운, 역시 바비브라운 립 컬러인데 코랄 게이블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품절이어서 제가 이거 구매 대행으로 구입했고요. 두 개 다 컬러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립까지 지금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살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 다음 이런 거 나 부담스럽다. 사실 여자친구한테 좀 선물할 만한 게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디로션을 선물한다는 건 그 사람의 바디를 아낀다는 기분? 그래서 제가 조금 두 가지를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더프트 도프트의 핑크 브리즈. 이건데 너리싱 핸드크림 핸드크림인데 요 핑크색 있잖아요. 요게 복숭아 향이에요. 아주 상큼하고 진짜 제가 쓰면서 정말 좋았던 제품.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필로소피 제품인데요.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어서 제가 이건 제 돈 주고 진짜 구입한 제품이고, 물론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제품이고 정말 좋아요. 이거 비누향이 나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 진짜 좀 추천을 드릴게요. 필로소피 제품? 필로소피 제품 제가 다 향이 되게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코스메틱, 두 번째가 주얼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얼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걸이와 같은 경우, 귀걸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혹시 약간 화려한 것 사시려고 한다면 조금 잠깐 스탑 해주세요.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선물 받았을 때 데일리로 써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 선물해주면서 매일매일 이거 목에 걸고 다녀? 아니면 매일매일 귀에 하고 다녀? 약간 이런 건데 웃기고 왜 이런 건데 이제 너무 화려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매치시키기도 어렵고 매일매일 손에 가기가 참 어려워요. 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진주 귀걸이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심플한 제품들이 되게 오래오래 쓰기 좋고, 뭐 진주 한 알만 이렇게 한 알만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이, 뭐 별만 있다든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심플하게 바뀐 게 가장 예쁘고, 그리고 누구 어떤 피부에 잘 어울리는 거는 골드, 실버도 아닌 핑크 골드, 그러니까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그 컬러를 조금 위주로 골라주시면은 아마 세련되고 예쁘게 선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예쁜 디자인들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 뭐 요런 목걸이라든지, 이거 스타일러스 제품인데 러브앤에로우라고 제가 진짜 눈여겨보던 제품이에요. 진짜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 제품은 이제 위싱링이라고 해서 스타일러스 제품인데요. 이거는 링 모양의 이제 펜던트가 있는 건데, 이 링 안에 이렇게 박혀있는 보석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탄생석이에요. 그래서 탄생석을 선물하시고 싶은, 그 탄생석을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6월인데 진주여가지고 진주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거든요. 5월이 다이아몬드인가 4월이 다이아몬드인가 아무튼 그렇게 탄생석에 맞춰서 선물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스톤헨지 제품인데요. 역시 좀 잘나가는 아이템이고 되게 이뻐요. 제가 항상 요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얼리, 또 시계 같은 경우도 선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계는 요렇게 바디라고 하죠. 이렇게 바디가 큰 제품보다는 이렇게 바디가 작은 제품들이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거든요. 시계 선물하실 때는 혹시 고르시면 이렇게 바디가 작은 것들을 고르시면 조금 더 손목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보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여성스럽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엔 로이드 제품으로 지금 현재 동일 제품은 품절되었다고 하던데 다른 컬러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네이비나 블랙이나 뭐 화이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티르티르 제품인데요. 이거 두 가지 역시 로이드는 4만원인가 5만원인가 4만원에 샀던 것 같고, 이 티르티르는 10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시계 선물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 선물까지 도와드렸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쫙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이트데이 날 예쁘게 선물하시고요.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도 화이트데이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화이트데이 되세요. 안녕! 거기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